예장 백석총회가 지난 17일부터 전국을 돌며 노회 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총회 임원회는 전국 총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교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합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총회 대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전국 노회를 대상으로 순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흥광교회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부산 영락교회까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전국 노회 순방 간담회는 백석총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 총대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제43회 교단 정기총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루 4시간 동안만 진행되면서 총회 정책과 사업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권역별 간담회는 의미 있다는 평가입니다. 간담회에는 정영근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김종명 사무총장 등 총회 임원들이 참여해 총회 비전과 사업 정책 등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총회가 43회의 역점으로 하는 사업이 뭘까? 이걸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같이 우리가 이 비전을 공유해야 우리 총회도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순방하게 됐습니다. 장종현 총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장단기 발전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이번 회기 새롭게 신설된 목회협력 지원센터 사업과 교단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사업 등을 공유하며 지역 교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총회 임원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적인 거라든가 총회의 어떤 미래 지향적인 점을 함께 의논할 수 있어서 교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는 27일 남은 일정까지 권역별 간담회를 계속해 전국 총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총회 정책을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수표입니다.